이 애기가 지금 15살. 네. 11살. 아들이 누구야? 둘다 아들인데 12살이에요, 걔가 이제 올해. 12살. 네. 맞지? 얘 올해 조심시키세요. 아. 왜요? 이런 거 믿어요? 네. 엄마는 올해 어디다가 이거 삼재 매기 잘하세요. 얘 사고 나요. 사고 수가 있어. 응? 겁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 네. 조심시켜. 바깥에 잘 이렇게 사실은 사고 수는 예기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좀 액메기를 오래 하세요. 원래 이렇게 집안에 네 식구 중에 세 식구가 삼재면 누가 하나 죽어나가든지, 응? 안 그러면 크게 돈을 잃어버리든지 이러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집에 올해 자손의 근심이 갑자기 그게 확 들어와요. 응? 그리고 친정에 상 당하시면 절대로 이간식 보지 마세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간식을 절대 참석하지 말라고. 제가요? 두 부부가 다. 다. 자식이 언니 하나야? 다른 자식들 있잖아. 네. 올해 두 부부가 너무 수가 사나우니까 부모가 돌아가셔도 이간식에 참석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건다 해도 되는데 이간식, 하간식은 참석하지 마세요. 아빠 직장 다녀요? 예. 혹시 뭐 변동할 거예요? 계획하는 거 있어요? 아니요, 아직은 응? 없습니다. 근데 직장에 변동이 들어와요. 뭐 직장 안에서 부서가 바뀌든 책상이 바뀌든 뭐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어? 기술이 없어요, 아버님? 지금 기술직으로 그게 하고 기술직이에요? 있어요. 기술 갖고 살아야 되는 사주거든. 기술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 사실상의 이 사주는 좀 인덕이 없어요. 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위에서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밑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본인이 맨 땅에다가 헤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운이 잘 작용하지 않고 남들 잘 올라갈 때 나는 그냥 머물러 있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은 먼저 또 올라가기도 하고 사실은 좀 억울한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직장 생활하시면서도. 말년으로 가실수록 편안하기는 한데, 초년에 고생이 많고, 사실은 부모의 덕이 크게 작용하는 편이 아니에요, 본인 사주가. 그래서, 공부를 하셨으면 사자 붙은 직업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어? 그래서, 뭐, 형사든, 뭐, 판사든, 뭐, 이런 의사든, 이런 사자 붙은 직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술을 갖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몸이 조금 고될 수 있겠죠. 그러나 말년으로 갈수록 조금 편안한 사주가 있어요. 올해만 좀 조심하시고, 아빠가 조심해야 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 건강에 큰 문제가 있거나 이래 보이지는 않고, 아버지의 형제 일신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큰아버지 돌아가시죠. 제 형제요? 아버지, 아버지. 본인은 제 아버님. 아버지. 예. 아니요, 다 돌아가셨는데 고모하고 근데 지금 조금 젊은 사람 돌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 막내 작은 아버지 같은데요?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60 넘으셔서 아니야, 돌아가셨나? 아니야. 한 50 3, 몇 살? 40대밖에 안 됐어.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럼 엄마, 누구야? 이렇게 젊은 사람 돌아가셨다는 집안에 그런 사람 없어요? 모르겠는데. 그 외가고 친가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예. 그렇게 젊지 않거든요. 한 3, 40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찾아서 꼭 풀어내세요. 그리고 엄마는 직장 다녀? 네, 아니, 이래요. 무슨 일? 미용실. 미용실? 예.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뭐가요? 엄마 몸이 네. 올해 조금 지치고 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네. 좀 그래요. 내가 정신도 약간 멍한 그런 것도 있고 네. 어? 하여튼 좀 그 무슨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뭔가가 마음이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마음이 놓이지가 않고 좀 붕 뜬 것 같은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문서가 들어오네. 문서가 들어오네. 뭐 3, 4년 안쪽으로 예를 들어서 그 미용실을 계약하거나 어? 네. 또 혹은 집을 계약하거나 뭐 이러는 문서 운이 좀 있어요. 어? 아빠로 보이지는 않고 이상하게 엄마로 보이거든요. 집을 그래서. 팔고 싶긴 한데 안 팔려요. 집을 내놨어요? 네. 근데 집 언제 내놨어요? 집 작년. 어디예요 작년 집이? 동탄이요. 아파트? 봄에, 네, 네. 봄에 내놨다가 안 팔려서 드렸다가 9월 달에 또 내는 것 같아요. 8월 말에. 팔리는데 올해? 올해요? 응. 근데 조금 금액을 좀 조절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 금액을 좀 그래서 조절. 그래서 9월달까지 몇 번 보고 가셨는데 응. 이제 지금은 대출도 막히고 그래서 응. 아예 보러 오는 사람이 없죠. 아파트를? 네. 근데 올해 근데... 팔려요. 상반기에는 안 되고 네. 5월 이후에 8월쯤? 8, 9월? 어? 올해 팔리긴 팔리는데 금액적으로 큰 이득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적정선에서 파시면 팔릴 거예요. 어? 그리고 문서 운도 들어와요. 들어오고 엄마도 집에서 원래 살림하지 않는 사주고 본래는 본인도 일부 종사 안 되는 사주예요. 어? 본인이 시집을 늦게 가라는 얘기 좀 들었죠. 옛날에 어디 갔어, 정 보면. 그래서 일찍 시집 가면 결혼 두 번 하는 사주가 있고 또 생각보다 건강한데 몸이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냥 앞으로 잔병치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거는 괜찮아요.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미용실은 잘 돼요? 미용실 언니 근데 자리 한번 움직여야 돼.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집도 변동이 있고 미용실 터도 2, 3년 안쪽으로 또 변동이 있고 그래요. 미용실은 안 되진 않아요. 우리 애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앵매기를 하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해야지. 액맥이. 아버님은 진작 돌아가셨어요? 네, 14년도. 아, 우리 엄마 어떻게 요양병원에 계신데? 지금도 누워 있는 걸로 보여. 더 살아도 뭐해? 언니, 그 병원에서 지금 면회도 안 되고, 어? 사람 성기를 다 끊기고, 자식도 못 보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러고 계신데. 요즘에 요양병원에 병원 계시는 양반들이 너무 불쌍해. 예. 그렇다고 집으로 모셔올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거지 뭐. 명의 다 하셨어요, 이제는. 원래 작년에도 죽을 고비가 있었어야 돼요. 한번 병원에서 뭐 준비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어? 하여튼 작년에도 고비가 한번 있었어야 돼요. 죽을 고비가.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저는 좀 안 풀리나요? 저는 항상 돈이 부족해요. 더 가야 돼 말년으로. 돈풍 있긴 있어요? 응. 누가요? 여기가요? 둘이 다 말년복은 있어요. 있어요? 응. 근데 누가 네. 도와주는 돈은 없고 네. 본인들이 쎄빠지게 벌어서 자수성가해서 해야 되는데 응? 돈 걱정 안 하는 날이 와. 와요? 응. 돈 걱정 안 하는 날이 오긴 와요. 56살 지나야 돼요. 저희가요? 저 아빠가. 아빠가요?
아빠 나이 56살. 예.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사주야. 그래요? 해주고도 예. 좋은 소리 못 듣고 예.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고 예. 내가 다 해놨는데 남이 와서 숟가락 놓고 자기가 한 척하고 예.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떡 없어요. 이 사주에 인동살이 있어요. 그래서 인덕 없고 네. 본인은 조상에 잘 해야 조상의 업장이 없어야지 본인이 잘 풀리거든요. 네. 그럼 내가 인덕이 없으면 조상의 기운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 집에 지금 조상도 윗대를 바라보면 괜찮은데 네. 아랫대를 바라보면 뭐 형제간에도 조금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본인의 형제도 형제지만 아버지 형제도 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다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네. 그래서 조상이 뭔가 윗대를 바라보면 시제 지냈던 집안인데 그게 다 없어지고 뭐 다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상의 업장이 많다. 근데 본인은 내가 살면서 좋은 기운을 받으려면 조상에 많이 빌어야 되는 사주예요. 그럼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사 안 지내? 아니 그냥 저희 엄마가 편찮으시니까 자꾸 제사하시는데 뭘 짊어지고 시장을 왔다 갔다 하시니까는 성당이 다 몇 개 없거든요 그냥. 원래 이 집은 성당이 없어요. 십자가가 안 되는 집안이에요. 아저씨네 집에 무자 할머니 있네. 무자는 뭐예요? 자손 못 놓고 돌아가신 할머니. 그 무자 할머니 빌면 좋을 텐데. 엄마는 근심 걱정이 끊이지를 않는 사주예요. 사람이 그러게. 소심해요. 그래서 대범하지 못하거든요 엄마가. 그래서 하나 걱정 끝나면 또 하나 근심 들어오고 또 하나 또 근심 끝나면 또 걱정 또 들어오고 밤에 누워서 자면서도 본인이 걱정 근심이 끊이지를 않아요. 성향이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성향이 그런 것도 있고 자잘한 근심 걱정이 끊이지를 않는 사주예요. 그래서 발 뻗고 자는 게 별로 편한 날이 없어 엄마가. 푹 못 자죠. 2시간, 3시간. 마음은 선한데. 독하게 먹어. 원래 못된 사람들이 잘 살아. 그렇잖아. 네. 응? 독하고 막 모질고 막 그래야 잘 살아. 네. 세상은. 이렇게 선한 사람들은 다 못 살아. 마음 약해서.